음주는 선택, 안주는 필수, 밀가루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흡연, 마지막 순간을 위해 참으세요. 긴 이야기 짧게 정리해드리는 장도연의 롱터뷰. 오늘은 보건복지부 장관님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인터뷰 전에 게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이 전국에 256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예, 그게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그 큰 사업 중에 한 부분이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얘기 한번 봐볼까? 에잇! 아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안에는 중증치매 환자들의 경우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과거에 60%에서 10%로 확 엄청 낮췄죠.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잘하세요. 예, 아닙니다. 이러면 어떡해요? 아이, 근데 뭐 장관님께서 하시는 일도 많은데 굳이 이 게임까지 뭐 이기려고. 안 좋은 여론만 제가 좀 몇 개를 뽑아왔어요. 언짢으신 거 아니죠? 억지로라도 몇 번 많이 웃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도대체 정치인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할 의지는 있는 거냐? 이국종 교수, 윤한덕 센터장이 그렇게 소리치고 말해도 개선되는 게 없다니. 우리 윤한덕 센터장님의 명복을 저는 빕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이란 것을 2022년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진들이 하나의 그 주황 통제센터에서 전국 어디에 사시든지 간에 응급한 일이 발생을 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아플 때 치료받는 비용인데 왜 고소득자는 몇 배씩 내야 하나?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더 있으니까 조금 네네. 더 많이 낸다는 것이고요. 네. 뭐 사회적 행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한 달에 평균적으로 3,750원이 올랐고요. 지역 가입자는 한 가구당 3,200원이 올랐습니다. 네. 그 대신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참 커졌습니다. 어떤? MRI 같은 경우는 거의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2세 이하 아동들의 경우에 충치 치료비가 4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처치비도 62만 원에서 한 개당 37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훅 떨어졌네요. 예. 이제 위에 이 두 개가 모찌떡 먹다가 나갔어요. 모찌 먹다가 이 나가서 잘 없는데. 예. 참 이상해요. 담배는 이렇게 경고 문구 강화되고 그러는데 술은 어째 톱스타 남녀들이 모델로 나오고. 사실 술 담배는 둘 다 건강에 해로운데 참 좀. 담배는 뭐 진짜 백해무익이죠. 술에 대해서도 정부 어느 정도 공공장소에서는 술을 그만한 좀 규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산하시면서 뭐 막걸리 몇 통씩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규제 대상이 될까요? 지금 이미 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 그냥 근데 제가 산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산 중에 술을 마시는 것은 진정한 산 사람은 아니죠. 지금은 많은 외국인들과 다양한 외국 여행으로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공항이나 항구에서는 검역을 이루어지고 있죠. 해외여행 나가실 때 비행기를 타시면은 요즘은 문자 쪼록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귀국하시고 난 뒤에도 감염 지역을 거쳐서 오신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2주일까지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장관님께서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잘은 못합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포즈가 그거 같네요. 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래도 좀 즐겁게 예의를 지키자. 둘, 셋.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와 짧게 인터뷰 하셨는데. 장수가 축복이 되는 사회, 그리고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와닿네요. 장수가 축복이 되는 사회. 기침 나온다.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호 잠깐 1577-0199로 전화하셔서 정신건강자금진을 플레이스토어 아시죠? 예. 플레이스토어 저는 하셔서. 지금 애플이어가지고 애플스토어 예. 됐습니다.
국민들의 71%가 아동수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나머지 29%는 뭐가 마음에 안 드신 걸까요? 그분들이 이제 예, 29% 여러분도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해요. 네. 맞다. 아, 계속.